네, 지난 4월에 대파 총선 기억하시죠? 대파 가격이 올랐네, 안 올랐네, 시비 걸면서 정치 지형이 바뀔 정도로 농산물 물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물가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물가 정책의 뭐, 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림수산 정책의 이제 그 헤드쿼터라고 할수 있는 농림수산부 장관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농산물 수입하면 물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게 문제다, 그리고 물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혼란스러운데 한 번에 정리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뜨거운 이 논쟁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조금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문제 같기도, 얼핏 들으면은 한국은행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뭐 아니라고도 농업 전문가들이 그러시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보고서까지 냈다면서요? 네. 뭐 당연히 이제 4월 달에 하는 총재가 그렇게 강하게 발언했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는 당연하게 보고서를 낼 거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두달 만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빨리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놀랐고요. 또 이제 또 사용한 데이터하고 분석 수준이 이제 한국은행 전문가들이잖아요. 한국은행이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내가지고, 아, 그것도 좀 굉장히 좀, 네, 의외였습니다. 아, 그래도 치밀하게 두달 만에 빠르게 내서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고, 그래서 식료품 가격도 높고, 그래서 물가가 불안정하니, 이게 금리를 높여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뭐할수 있는 건 아니고, 농산물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고서로 냈다는 그런 말씀인 그렇죠. 그 거죠? 내용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고서가 한국은행이 분석했을 때는 우리나라 물가는 선진국 OECD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반면에 이제 그 식료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류 같은 거 있잖아요. 생활 물가는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고, 반면에 대중요금, 전기나 가스, 대중교통, 공공요금은 가장 낮았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 한56% 정도 더 비싸다고 해서 지난번 한은 총재의 발언을 데이터로 보완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비싼지 안 비싼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타는 사실 이게 어느 국가든지 간에 국가별로 이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을 때 객관적으로 만든 자료는 사실 없거든요. 그냥 이런 뭐 여러 이제 뭐 신문사라든가 뭐 여러 단체에서 각각의 그 무슨 넘버라든가 이런 각각의 물가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주재원들이 갔을 때 어느 정도 물가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교표들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딴 나라가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몇 등이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공인 공공 뭐 예를 한국은행이나 농부는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농림부 장관은 반박한 내용이 그러면 그런 내용인가요? 데이터 가지고 좀 반박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국가기관끼리는 사실 상대 기관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보통 그러지는 네, 그런 않는데.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농식품 장관 입장에서는 농민단체에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거잖아요. 한은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뭐 수입을 개방하자는 게 많았으니까, 그게 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농식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는 그 연구자들더러, 아, 당신들은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복잡한 농업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런 발표를 하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은에서 인용한 그 EIU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네, 세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분석하는 자료인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국제 공인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반박을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농림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가격이 사실은 높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얘기한다면 핵심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농식품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FAO 데이터 있거든요. FAO 데이터를 봤을 때뭐 우리나라가 38개 OECD 국가 중에 19번째로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제 하는 그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높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 계신 분들은 자존심이 확 상했을 거잖아요. 또 반박을 했죠. 그때 이제 이 보고서를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데이터를 인용한 것 관련해서는 뭐 이번은 물가지수 크기로 물가지수 크기로는 국가별 물가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를 OECD 통계 기준으로도 세계 1위다. 왜냐하면 EIU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OECD 데이터 자료하고 이렇게 정합성을 비교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전 데이터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도 우리 데이터가 맞다. 이렇게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거를 또 아니라고 농림부에서 얘기하니까 아닌가? 내가 우리 동네만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또 반박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한은에 약간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면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농업 분야에 있으니까 네네네. 농림부 장관이 약간 두둔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이 일반 시민들이 그 물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품목들이 있어서 생활 물가라고 하는 거. 네네. 이게 특히 식료품들이 그렇죠. 먹고 사는 의류가 이런 생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나머지 물가에 대해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둔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농식품 있고 또 KDI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기후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 일가적으로 폭등을 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근본적으로 근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거의 미미했다. 일시적인 이게 증가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농산물이 폭등하는 게 물가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건 크지 않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농식품 장관 여긴 또 타당한데 근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물가가 사실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아무리 네.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농산물 수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총재가 언급하고 그러면 농민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많이 반발하시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할 수도 있었잖아요. 한은 총재가 이렇게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얘기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너무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물가 문제만이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농민 단체들도 그러면 좀 농민들 입장에서 입장을 내놓고 그러나요? 예. 뭐, 이 관한 단체들은 이제 다 성명을 다 냈고요. 또 이제 여러 농업 전문지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문지를 통해 가지고 농수축산연합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뭡니까 이 가격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가격을 낮췄잖아요. 계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계란 파동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수입을 했다가 이게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뭐 오히려 이제 폭락을 시켜가지고 생산 기반 자체를 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구조조정이라 아니면 천천히 가지 않으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기후 문제로 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사실 농민들 생산량이 줄었다고 농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은 다 올라갔으니까 이미. 그리고 농민들은 적자를 보게 되고 그럼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면요. 그러면 국내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이게 그럼 우리나라의 물가가 해외 기구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적당히 국내 농업도 좋고 강력하고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도 적당히 이걸 보완해주고 이게 기후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장기적인 논의는 없고 일단은 이런 논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하는 보고서 말씀하시면서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근원을 타고 들어가 보자면 사실 이제 그게 농업계에서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소농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 농업은 그 뭐 여러 나라의 그 유럽의 농업을 보면은 거대한 농경제 채소를 재배할 때도 트랙터에 뭡니까? 이게 굉장히 큰 트랙터를 가지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붙어가지고 수확을 해나가거든요. 엄청난 그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농경지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노동비라든가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확비용 또 운반비용, 유통비용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후도 우리나라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농비가 들어가고요. 이게 그래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영세한 구조하고 높은 생산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업인 거죠. 그러면 하는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그렇죠. 있겠네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아주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은 농업계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1950년대 이게 토지 개혁 이후로 소농 체제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게 거의 70년, 80년 동안 계속 이 시스템으로 왔었죠. 근데 농업계 내에서 그러면은 이런 주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해외 농업하고 맞추게 얻은 보조를 맞추게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생산자들한테 연합을 해가지고 생산량도 좀 조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정치계든 농업계 누구든 간에 이걸 집중적으로 이걸 안 해왔었죠. 네. 이게 농민의 저항을 많이 부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약간 좀 뭡니까 고통을 수반하고 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네. 그런 과정을 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을 맞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은에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이라도 필요하니까 수입 개방하자. 그래서 물가를 낮추자. 그러면서 뭐 경쟁력을 위한 다른 노력도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는 아닌가요? 한은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계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같아요. 농업 입장에서는 저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농민단체라든가 농식품부가 이렇게 반박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안 그랬으면 오히려 서운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은 한은의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타당한 얘기고 농업계 내부에서는 사실 그런 식의 구조개혁을 하자고 말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물가가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물가가 더 떨어질 리는 없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가격 폭등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이 문제는. 네. 농민단체도 이건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시 정부 예산만 가지고 계속해서 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좀 구조조정 같은 거를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예.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거냐가 농업계에서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반박하는 데서 멈췄고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처럼 유통시장을 개혁하자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그 정도 선에서 멈춰가지고 그래서 이 평소와 다르게 이제 더 나아간 대책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파워가 왔을 때 또다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낄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농업계가 어떤 할 말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걱정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가 한편에서는 이제 유통을 개선해가지고 중간에 너무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가져가는 거 없는데 소비자들은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중간에 누가 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고정관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혁하자. 요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안 통하는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유통이 이제 그 고비용 구조라는 거는 하는 데이터에서도 보고서에 보면은 유통이 이제 도매시장을 통하거나 할 경우에는 고비용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할 때는 하나로 마트를 통할 때는 단계가 단순해지잖아요. 그 경우에는 유통 비용이 작죠. 그렇지만은 그 이마트에서나 이렇게 파는 것들이 조금 더 싸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싸진 않잖아요. 항상 그, 네. 여기서 가격은 이제 도매시장에서 파는 아니면 일반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가격보다는 낮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항상 약간만 차이면 두면 최저 가격이 되니까요. 아,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구조가 다른가요? 그렇죠.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물건 일부는 도매 가락동이 있잖아요. 도매시장에서 사오기도 하지만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물건은 자기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농가들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비용이 적게 들어가고요. 근데 이마트가 그럼 이마트에 납품하려는 농가는 어떤 농가에 하냐면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좋은 농가가 이마트가 선택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가격을 높게 쳐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이마트는 항상 이 시장 가격이 존재하잖아요. 가락동을 네. 통해서 시장이 파는 거. 네. 그 가격하고만 맞춰가지고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마트의 가격은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소형 농가들이 모아서 가는 이 시장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하나로마트도 비슷한 건가요?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로 농가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바로 하나로마트로 가잖아요. 농협에서 이제 바로 하나로마트에 직거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똑같이 우리 농가들 중에서 같은 작목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농가 낮은 농가가 있는데 네. 높은 농가들은 조금 규모도 크고 그런데 이것들은 대형마트로 주로 납품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 유통이 단순화돼서 상대적으로 싸게 우리가 사게 되고 네. 나머지 소농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데 이분들은 도매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유통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농가들 수출가격이 낮아지고 네. 네. 이런 문제가 그렇게
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결정을 얘기를 할 때 가락동 시장의 경매를 못 없애는 게 누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현재 그런 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무슨 뭐 디지털 그 직거래 시장 같은 걸 만들자고 하고 온라인 직거래 시장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럼 누군가는 상품을 규격화하고 또 가격을 누군가 결정해야 되고 이 유통 과정 중에 포장하고 모으고 하는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으면 되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작은 농가들은 여러 군데서 모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 리스크를 다 부담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유통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직거래를 안 해서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규모가 작고 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통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누가 어느 장면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가격 결정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마트가 무슨 착한 천사도 아니고 그렇죠. 가능하면 너무 낮출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 이쪽으로 오면 이쪽 시장 자체가 붕괴되면 또 자기들이 또 이익이 줄어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격을 맞출 거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기준으로 맞춰지거든요. 그 농가들도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농가 소득이 낮다고 하는 건 전체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통 시장이 문제인 건 맞죠. 그러니까 유통을 개선해야 될 다양한 개선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것만 개선해 가지고는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만 개선해서는 이게 뭡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유통 시장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지난 총선 때 대통령이 그 한우로마트 가가지고 들었던 875원짜리 대파 그것도 네. 대농의 좀 생산성 높은 농가에서 싸게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한우로마트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 농협에서 이렇게 물류센터 농협 물류센터로 보내서 한우로마트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다 소농 체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어떤 농협에 이제 그런 역할 지역에 있는 단위 농협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농협이 이제 한우로마트로 보내는 하나 이제 그 물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 시장만 개선해서는 안 되고 생산성이 낮은 곳들을 생산성을 높여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은의 방법은 그래요? 생산성 낮은데 뭐 그러면 수입하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주의적인 논리죠. 어떻게 보면 한은은 이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한은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농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유통 구조 개선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영세한 구조에 의한 문제고 기후 변화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문제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사과 같은 경우도 사과는 수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금융 문제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한 30% 정도 생산 차질이 있으면은 가격은 몇 배로 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후 변동폭이 심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입이 적절하게 해서 물가를 조절하자는 하는 의견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농업이라든가 이런 유통산업 전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이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농민들의 주장도 타당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진다 치면은 우리나라 생산지가 우리나라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 글로벌로 분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건 물가 관리에서 필요한 거고요.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손해가 있을 거잖아요. 사과가 수입될 경우에는 만약에 사과가 이제 농가들이 포기를 하면은 그 사과 농가들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을 심게 될 거잖아요. 다른 과일을. 그럼 과일이 연쇄적으로 계속 폭락을 하면서 그렇죠. 농업 전체가 붕괴를 하거든요. 이런 사태를 막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그럼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수입만으로 이게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풀어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국내 생산하고 해외 수입을 이제 번갈아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농업의 또 하나의 문제가 기후가 나쁜 해에는 생산이 안 돼가지고 폭등해서 문제잖아요. 네네. 소비자들이 문제를 느끼고. 또 많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렇다고 그때를 생각해서 더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10%만 과잉이 돼버리면
이게 또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또다시 농업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농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화되고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있잖아요. 약간을 수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아. 한 10% 정도를 수출할 수 있으면은 10%, 15% 정도요. 그러면은 항상 보면은 5% 내에, 10% 내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가격을 수출과 수입으로 완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30%쯤 갔을 때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완충이 되겠죠. 이제 완전히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출이든 수입을 못하고 계속 국내 시장만 가지고 농가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생산되면 폭락해서 문제고요. 네네. 조금만 덜 생산되면 물가가 너무 뛰어서 문제고. 네네.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출을 하는 농가가 되려면은 상당한 규모나 실력이 필요한 거는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 문제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너무 작은 농가들이 수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들이 이제 조합 형태로 해서 이 품질 관리를 하고 생산 관리를 하고 해서 국내 시장이 이제 좀 저렴하게 출하하고 그 일부를 또 이제 수출을 하고 양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업 구조 계획이 이제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수출하는 농업 만드는 것 관련해서 방송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계획이 좀 관련이 있나요? 지금 물가 안정시키는 문제하고. 그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예를 들면 뭐 농업이 반도체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물가 안정적으로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소비자들인데 국민들이 이해를 시킬 때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네. 동시에 서너 가지를 얘기하면 사실 이게 하나도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하나의 주제만 대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는 농업을 이제 그 식품 산업 관점에서 수출 산업으로 키워보자는 쪽이었고요. 식품이나 소재나 바이오 쪽으로 해서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규모를 무한대로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농산물 자체를 수입하는 거는 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불과 몇 조밖에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내 농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를 안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사과, 배, 귤 뭐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예컨대 지금 뭐 하는 얘기대로라면은 뭐 사과도 일단 수입을 좀 추진을 하자 시간이 걸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보고서 뉘앙스를 봐서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품목 같은 사과하고 배는 같이 가잖아요. 네. 똑같은 분. 배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7천만 불 이상 정도를 수출을 했었거든요. 대개 홍콩이라든가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베트남 이런 국가들입니다. 미국도 많이 수출했고요.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도 일부 수출했고 딸기 같은 경우도 또 한 7천만 불 정도 또다시 수출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국내 시장에 비하면은 뭐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은 근데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노력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시장들은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스프리라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네, 키위. 네, 네. 우리나라 제주에도 제스프리가 있거든요. 네. 제스프리 농가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키위가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수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겨울부터 생산되는 거는 가을부터 이런 봄까지는 우리나라 키위가 들어오고요. 아, 그래요? 예, 제주에서 생산된 키위가 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뉴질랜드에서 4, 5월부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름 동안에 나오는 건 뉴질랜드에서 오는 뉴질랜드는 거죠. 뉴질랜드는 계절이 우리하고는 반대죠. 반대니까요. 남반구니까. 네. 그 1년 내내 이제 키위가 우리나라에 공급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럼 제주에 있는 농가가 뉴질랜드에 있는 그 조합에 가입돼 있는 겁니까? 제스프리 조합에? 네, 그 하나의 한국 집으로 정도로 돼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생산량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도 일정하게 합니다. 그래 이 농가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생산을 하면은 수확 시기까지 이제 그 조합에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킹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포장하는데 그쪽에 갖다 주면 농가는 끝이 나고 거기에 가격을 정산받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과를 그렇게 수출하겠다고 하면은 수출 전문 단지를 만들고 이게 국가별로 검역 규준이 다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조합들이 만들어가지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 수출을 전략적으로 딱 목표로 정했잖아요. 이런 국민 몇 백만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고는 농업이 네.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사과 같으면 사과배 조합에다만 수출 권한을 주고 아. 그다음 제스프리 이것도 협동조합 형태거든요. 여기에만 이제 수출 권한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법적으로 이 권한을 딱 보장해 주니까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연합체를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니까 지자체마다 아. 다 각자의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수출이 좀 체계화가 되지 않고 이런 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키위 가격은 그래서 잘 관리가 됩니까? 키위는 안정적이에요? 키위는 이제 굉장히 타겟을 안정적으로 하죠. 아. 이걸 이 생산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농산물 마케팅 조직이 있잖아요. 마케팅 중심 회사로 보면 됩니다. 키위 같은 네, 경우도.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소비량을 예측해가지고 그에 맞는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스프리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농가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농가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뉴질랜드보다 오히려 생산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품질도 좋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왜 뉴질랜드에서는 왜 그럼 우리나라에서 좀 더 늘려가지고 수출하는 건 어떻게 했냐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의견도 나눠봤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뉴질랜드 본사에 있는 농민들의 조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농민들인데 어떤 이득이냐를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뉴질랜드 농민들에게 어떤 이득이냐 그렇죠. 되겠죠. 네네. 우리가 본부를 하나 차리면 안 됩니까? 뭐 사과라든가 코리아 키위 이런 걸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가 중심의 품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과일 같은 경우는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을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수출 조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뉴질랜드와 비슷한 모델을 할 수가 있죠. 아. 실제로 그걸 하라고 우리나라에 자조금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현재 17개 정도가 있는데 이 자조금이 정확하게 뉴질랜드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아. 그 자조금이 그렇게 해서 농민 중심의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생산단체가 생산량도 적절히 조절을 하고. 근데 이제 자조금이 이제 우리, 그 뉴질랜드는 농민들 중심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정부가 주도해서 필요하니까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 이것도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농가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잘 되려면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되려 그러면 한두 조건만 어그러지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게 뭡니까 내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의견이 모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 제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가입하고 있는 그 농민분들이 좀 대농인가요? 뉴질랜드 그렇지 우리랑 않습니다. 규모가 우리나라보다는 규모가 크지만은 그래도 과일이라는 산업은 이게 이 곡물 산업처럼 무제한으로 규모가 크기 그러네요,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어쨌든 노동력이 와도 네. 외국 방화랑 과수원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의 과수원이 그게 적정하게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규모가 크지만은 거기도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럼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막 확 사들이고 막 이럴 필요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면 되는 네, 정도. 과일 산업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외국처럼 수십, 수백 헥타르 이렇게 벼농사, 이 곡물농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한 1,000평, 2,000평 농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5,000평, 6,000평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규모만 되더라도 농민들이 이제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사과하고 배는 지금 우리 수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그렇게 가격이 올랐나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던 걸 좀 덜하고 국내 시장에다 풀면은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과 같은 배 같은 수출을 잘 못했겠죠. 올해 같은 이렇게 작년 같은 수출을 잘 못했겠죠. 그 냉해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네네. 수출도 못하고 국내 시장에도 모자라 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네네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농가 규모들이 커지고 조합이 생겨서 우리나라 코리아 애플 뭐 이런 조합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좀 중요한 사과 생산자가 됐다. 네. 그러면은 그건 조절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 이제 품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스프리도 이제 제스프리 품종을 먹잖아요. 네네. 그 뉴질랜드 사과도 뉴질랜드에 나온 MB라든가 몇 가지 품종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마다 특징들이 다릅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딸기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서량이라는 품종하고 몇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로 비타킹부터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딸기는 품종이 이제 맛을 좌우하니까 그 품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아시아 시장은 최소한 우리가 이 좀 휩쓸고 있다 그럽니까? 일본하고 경쟁에서도 이제 비등비등해졌고요. 그런 것처럼 과일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냐 아니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냐는
좋은 품종을 만드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네. 그 좋은 품종을 만들고 그 품종을 중심으로 네. 그 제스프리 같은 그렇죠. 공동체 조합 기업 네네.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카르텔 기업이죠. 네네네. 이렇게 농업분야 하는 그렇게 카르텔을 만들도록 아. 법이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생산이라는 게 5% 10%만 변동이 생겨도 이게 폭락과 폭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장에 맡겨놔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조절하게 하는 거는 네. 너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 어느 나라든 간에 농업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구조개혁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구조개혁을 해나가려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조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제 우리 지금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두 번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에 맞물려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고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완전히 변하고 농촌의 인구 구조도 완전히 변할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한 10년, 20년 후를 대비해가지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농업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이 보고 있으면은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이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이것도 모든 농민들이 다 동의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는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이걸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힘들지만은 같이 한번 최선을 찾아보자 제시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 농민들도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사실 농민들이 그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려고 이제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이제 농업 연구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농경 경제연구 같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농업을 지원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과감하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고 실증 사업이라 그래요. 뭐 시범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수십 개, 수백 개 시범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천천히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혁신적으로 시도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네. 눈으로 보면서 농민들도 참여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겠구나, 저건 안 되겠구나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그렇지만 좀 빠르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사과값을 잡으려면 사과를 수입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남 소장님은 사과값을 잡으려면 사과를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베스트죠. 그게 베스트인 거죠. 네. 더 많이 수출하고 더 농가 규모도 키우고 제스프리처럼 조합으로 마케팅도 가진 어떤 조합으로까지 키워서 네. 우리 사과를 세계 내보내야 우리한테 사과가 모자랄 때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가 모자랄 때 우리는 가격이 안 오르게 조금 조절을 할 힘이 생긴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아. 정말 인상적인 얘기였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그렇게 반박을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자꾸 농산물 가격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박을 하시니까 무슨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남재자 소장님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대파 논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의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수출한 농업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좀 선명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이야기를 진행해봤습니다.